Welcome to my playground.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언제까지라도 같은 곳을 바라봐. 헤라의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세요? 저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일상 속 여러 가지 낙 중에 하나인데, 음식은 단순히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기보다 우리 일상 그리고 삶에 있어 소중한 의미를 지니는 것 같아요. 살기 위해 먹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 산다 라며 또 장난 섞인 농담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세계적인 셰프 피에르 가니에르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식당을 떠날 때 손님에게 남는 건 오직 기억이다. 시간을 멈춘 채 가족이나 파트너와 친밀감을 느끼는 것. 음식은 그 경험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처럼 저도 무언가를 먹을 때 먹는 행위 그 자체보다는 그 음식과 동반되는 즐거운 시간을 즐기곤 하는데요. 제가 혼밥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그런지 어떤 음식 혹은 맛을 떠올릴 때 그걸 먹던 순간의 추억이 함께 생각나곤 합니다. 김치찌개를 떠올리면 또 맛도 마시지만 어렸을 때 엄마나 또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한 그릇, 그때의 편안함과 안락감이 떠올라서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치찌개는 또 제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에겐 일상에 지친 나를 힐링해주는 소울푸드가 있나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해찬 라디오를 보고 있는 이 순간이 행복과 편안함에 굶주렸을 때 그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소울푸드 같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37.5MHz 해찬 라디오. 오늘 썬디의 첫 추천곡은 NCT 드림의 사랑은 또다시입니다. 큰일이 난 것 같아. 원래 이러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러다가 난 다시 빠질 거야. 똑같지는 않지만 불안한 건 사실이야. Baby, give me what you got. 왜 이러면서 내게 끌리는 걸까. 어려워 좀 하지. 그랬던 내가 어느새 해찬 라디오 여섯 번째 막이 올랐습니다. 첫 곡으로 NCT 드림의 사랑을 또다시 듣고 오셨습니다. 요즘 청취자분들을 자주 만날 수 있어서 좀 굉장히 즐겁고 뿌듯한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도 자주 볼 예정이니까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37.5MHz 해찬 라디오를 시작할 건데요. 오늘 해찬 라디오는 총 3부로 진행됩니다. 1부는 천지의 고민상담소, 2부는 내 맘속에 꽂아둔 책갈피, 3부는 너와 내 맘을 이어주는 레인보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2부 게스트 분들은 해찬 라디오에서 처음 선보이는 조합인데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네. 1부는 제목만 봐도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우리 천지 선생님들의 고민 상담소입니다. 헤라에 처음으로 천지 선생님들을 모신 만큼 청취자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해시태그 시즈니의 고민을 말해라. 여러분들의 고민을 말해주시면 천지 선생님들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다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분은 책에 책갈피를 꽂는 것처럼 게스트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두고두고 기억하는 싶은 순간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대망의 3부. 아,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 이분들 제가 캐스팅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칠드림으로 성공적인 컴백을 한 NCT DREAM. 네, 3부에서는 첫 정규 앨범으로 돌아온 맛 핫소스를 준비하며 있었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화부터 시작했던 전화해라 코너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고마운 분께 전화 연결을 해볼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부 시작하기 전에 경쾌하게 해찬 라디오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CT DREAM의 디기리. 아하 하 Boom, take it. I got some serious.
밤이 이제 곧 끝나 뜨거워지는 태양이 내게 말을 걸어 말을 걸어와 얼마나 긴 시간 흘렀어 나나나 아픈 밤에 기지개를 켜 나나나 가슴이 꿈맥기 하다 도지 높이 올리자 take it down 네, NCT 드림의 디길이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네. 정말 청량청량하죠? 청량. 이 노래를 듣고 있는 동안 일부 게스트분들이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모두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네, 인사드릴 수. 마크씨, 무슨 인사? 아, 저희 NCT 드림이거든요. 아직 아니에요. 저 아닌데. 우리 마크씨부터 한 분씩 소개해주세요.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나타난 마크, 해찬라디오 오랜만에 나타난 마크입니다. 그 다음 우리 제노. 네, 안녕하세요. 제노입니다. 아, 또 JSM을 주시죠. 우리 지성이. 네, 안녕하세요. 해찬 라디오의 단골. 아. 네, 단골 손님 지성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성이가 빠진 건 전골. 다 그다음 우리 철러. 천지의 저것. 이거 지천의 요거. 그거. 아, 안녕하세요. 귀여워. 그것을 알고 싶다. 네, 오늘 1부는 천지의 고민 상담소 코너입니다. 우리 이번 코너는 우리 게스트분들도 평소에 알게 모르게 갖고 있던 고민을 들어보고 철러 선생님과 지성 선생님이 직접 상담을 해주는 코너인데요. 아, 저희가 고민을 얘기하면 네. 그렇죠. 아, 근데 네. 약간 좀 불안한데. 그 제가 경력을 조금 말해 드리자면 3년 전부터 정말 VAB라는 어떤 장소를 통해서 정말 유명해져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천지의 고민 상담소 했는데 네. 근데 진짜 네. 계속 딴짓 했어요. 네. 고민 안 하고 일도 안 했어. 정말 엄청납니다. 자, 오늘은 네. 무료인가요? 허블이 허블. 허블이요? 아, 허블이. 아, 귀여워. 네. 선물인데 원래. 허블은 이따 숙소에서 제가 직접 지불해드릴게요. 네. 귀엽다. 네, 저 썬디가 미리 또 게스트분들의 여러 고민을 받아왔는데요. 제가 앞서 말했듯이 오늘 썬디야? 여러분... 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도 천지 선생님들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자, 우선 저희 게스트분들의 사연 먼저 들어볼까요? 네. Yeah.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마크 씨부터 고민 한번 털어놔 주세요. 아니, 근데 일단... 네. 모니터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사실 아니 잠깐만 잡혀요? 회장님 잡혀요? 아 저기 카메라가 있긴 한데 아, 사실 그래요? 보통 이제 작가님과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봐야 돼. 그리고 또 무엇보다 화면이 크면 일단 있어 보이잖아요. 이거, 아니 근데 몇 인치예요 이거? 거의 TV 이거 화면이 아니라 반사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저를 비춰주세요. 제작비 어마어마하겠는데. 네, 일단 딴 얘기 하지 마시고요. 네, 네 일단 막으시고. 저의 고민을 네. 먼저 천지님들에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고민은 나름 어떻게 보면 심각한 겁니다. 아, 얘기해봐요. 제가 베개를 안 베고 자요. 진짜 말도 안 돼. 제가 베개를 안 베고 자는데 마이너스 1점. 베개를 베면 또 잠이 안 와. 어. 근데 안 베면 지성씨가 몸에 안 좋다 그랬어요. 네. 근데 베면 잠이 안 와. 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지 마 그냥. 역시 화끈합니다. 아 잠시만요. 이거는 근데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왜냐면 사람은 잠을 잘 자야 돼요. 인생의 반을 잔다고 런진 선생님이 그러셨습니다. 아, 그건 저희 스승님. 아. 언제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베르고 자면은 진짜 잠이 안 오는데 근데 진짜 딱 그래서 빼서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빼서 자면 또 건강 안 좋다고 누가 그랬어? 지성 씨요. 아니 사실 저도 안 배우자긴 하는데 아니 근데 마크 형은 이제 가끔 아침에 이제 뭐 깨우러 가거든 형 자는 걸 보면은 항상 엎드려 누워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일단 자세가 좀 다양해요. 그것도 좀 문제긴 한데 문제네요.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좋은 베개를 사는 걸 추천드려요. 아니 우리 선생님이니까 아 그것도 괜찮네 저희가 딱 이제 방안을 얘기해보자면 목침 딱 마크 형에 어울릴 만한 인형을 사요. 테디베어 같은. 그걸 껴안고 자는 거예요. 그게 해결? 네. 네. 화끈하네요. 저는 베개를 베고 자는 마크 형을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제 옆에. 그럼 그날에 굉장히 피곤했나 보다. 아 근데 그냥 난 그것만 알면 돼. 안 베고 자도 괜찮은 건지 그럼 계속 안 베고 자려고 솔직히 안 베고 자도 돼 아니 왜냐면 어때 진짜 과학적인 인체의 신비인데 이거는 안 베고 자면 진짜로 목에 무리가 가요 안 좋긴 해
사람이 머리가 무겁거든요. 안 좋긴 한데. 아, 특히 우리 셋은 더 무거워. 그러니까 형은 지금 알겠어요. 안 좋긴 한데. 아니, 정확히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신경외과 의사님이 지식인의 답변을 해주신 건데요. 우선은 베개를 베지 않고 자는 습관은 목을 굉장히 안 좋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개를 자는 건 난 일단 추천이고 베개를 베고 자는 거 추천. 저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베개를 안 베고 자되 목에다가 목을 베고 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베개 그 베개를 참 아 그 목베개. 목베개. 목을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수건이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목을 그러니까 목이 좀 나오게 하는 게 좋은 거라고. 그치. 목을 받쳐주는 거야. 되게. 그래? 오히려 목 여기를 베는 게 더 좋다고 하면서. 한번 해보고. 네. 잠깐만 이거 그 위치가 바뀐 것 같은데. 해결됐죠? 아 네네. 네, 이렇게 마크 씨의 고민이 애매하게 해결이 됐고요. 자 그다음 우리 제노 고민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어차피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방법이 있어. 써봤습니다. 네. 일찍 자고 싶은데 자꾸 늦게 자는 것 같아요. 일찍 잘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딱 있어. 뭐예요? 제노 어머님 안 자요. 아니야 나 있어. 교육 시켜주세요. 나 있어. 나 얘기해도 돼? 네. 일찍 일어나면 돼. 근데 일찍. 아니 이렇게 해봐. 일찍 자게 한 방법 하나 있어. 근데 좀 힘들어. 그냥 그러니까. 한번 자지 말아봐. 아 근데 안 자고 다음 날 9시까지 참아봐. 아, 알려줄게요. 저는요 그렇게 안 잤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자서 맞아. 11시에 일어나요. 맞아요. 그러면 다시 못 자요. 아 중간에 자면 안 돼. 참아야 된다. 근데 제가 자꾸 잠을 참는 버릇이 생겼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숙소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자고 싶은데 잠은 와요. 진짜 눈 감으면 바로 잘 수 있어요. 근데 잠을 참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잠의 제일 큰 적은 핸드폰이야. 진짜 맞아요. 진짜 핸드폰만 그냥 던져버려. 던져버리고 눈 감아. 그냥 눈을 감아. 진짜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자. 진짜. 그냥 핸드폰 사실, 보지 마. 그냥 핸드폰 진짜 보지 마. 설러도 진짜 늦게 자는데. 야 나 요즘 일찍 자. 아 진짜. 나 요즘 늦게 자도 3시 안 넘어. 아니 둘이 뭐예요? 이게 진짜로 둘이 사이가 안 좋네. 사실. 라이벌이요. 그 제노 씨가 천지에 저거 저 제노 씨가 말 좀 하자. 제노 씨가 이제 컴퓨터도 있고 방 안에 이제 네. 이제 그 뭐냐 다리미? 아니 다리미가 아니라 그 건조기 스타일러 그것도 있고 맞아. 핸드폰도 있어요. 맞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스타일러는 뭐 왜? 그것도 전기 꽂고 하는 거 아니야? 아 전자파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진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것들 그냥 버려야 돼. 나한테 줘. 쓰지 말고 이래야 잠자. 진짜 저 이분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떡해요? 진짜 한번 내가 요즘 그런데 한번 핸드폰을 진짜 그냥 끄고 한번 잡아요. 그러면 그냥 잠이 와요. 핸드폰 아까 내가 한 말이잖아. 그걸 조금 더 보충한 거죠. 아니 근데 나는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솔직히 말해서 한 번에 바로 사람의 습관이 개선되진 않아요. 너가 할 거를 하면서 도중에 잠이 오게 도와주는 것들을 더 해보는 거지. 예를 들면 뭐 향초, 그 잠이 오는 향초를 피운다든가 뭐 따뜻한 차나 뭐 우유를 한번 마신다든가 이러면은 이게 약간 그 긴장이 풀린다고 해야 되나? 약간 긴장이 풀리니까 핸드폰을 하면서도 눈이 이렇게 감기게 돼요. 그때를 노리는 거지. 진짜 좋은 방법 하나 더 있어. 근데 형 절대 안 할 것 같아. 명상해봐. 우와. 아니야 진짜 좋은 방법은 책을 읽는 거야. 우와 맞아. 야 책 읽다 보면 진짜 야 이거 맞는 말인데? 그래서 쟤는 어떤 방법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그냥 해결 안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살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말하는 거죠 뭐. 딱히 풀고 싶지 않은 고민이었군요. 딱히 풀고 싶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썬디에게도 아, 저도 고민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에요. 궁금하네요. 진짜 고민이 없어요. 아니, 근데 이게 제가 고민이 없다고 한 게 정말 고민이 없는 게 아니라 저 마인드 자체가 고민이 있어도 그냥 뭐 부딪히면서 가거나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 그냥 이렇게 풀고 싶은 고민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형이 지금 행복한 거예요. 아 제가 행복한 아, 네. 그거는 그러면... 진짜 어떤 고민이냐면 행복한 고민. 그러니까 제 고민 예를 들면 아 살 빼고 싶어
그 방법이 있잖아요. 그쵸, 해결 방안 고민. 근데 뭐 아 살을 빼야 되는데 아 도저히 음식을 못 참겠어요가 고민이야. 그렇죠. 근데 그것도 해결할 수 그쵸, 있잖아. 그럼 고민 없는 게 고민이죠. 그 행복한 거예요. 아니 근데 썬디 님은 저번에 저한테 요즘 진짜 불면증 걸린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아. 와. 어떻게 됐나요? 아니 사실 조금 약간 온 것 같아요. 불면증 같은 게. 그러니까 좀 자려고 노력을 해도 그 이제 저도 좀 그런 고민이 있어 가지고 막 아니 진짜, 고민이 없었대요. 아니 원래 나는 조명을 무조건 켜고 자야 돼. 나 조명이 없으면 잠을 못 자. 그래? 아 진짜? 램프를 꼭 켜놔야 돼. 역시 나랑 잘 맞아. 램프를 켜놓거나 아니면 너무 어두우면 난 TV를 켜놓고 자. 역시 나랑 잘 맞아. 진짜 똑같아. 나는 항상 TV 무조건 켜고 자야 돼. 역시 나랑 잘 안 맞아. 아니 근데 왜? 나도 왠지 몰라. 나는 왠지 있어. 왜? 얘기 안 할게. 무서워서? 네. 근데 와 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뭐 그래서 나도 이제 노력들을 막 했어요. 뭐 내 방에 TV도 있고 이래서 TV도 끄고 뭐 향초 켜놓은 것도 끄고 조명도 끄고 핸드폰도 끄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거의 한 시간 반을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약간 온 것 같은데 뭐 이거는 뭐 해결될 문제니까. 근데 근데 딱히 고민이 없긴 해요. 그렇군요. 근데 나 또 여기서 고민이 이 즉석에서 생겼어. 네. 예. 본인이 그러면 딱 흘러가는 대로 나가 2 네 근데 이번에 그래서 흘러가는 대로 아 그래 잠 안 오면 안 자 네. 그럼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거에 근데 그렇게 해도 진짜 되는 건지 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선을 지켜야죠. 예를 들면 다음날 아침 스케줄이 6시야 아침 6시에 나가야 돼. 나가서 막 뭔가를 해야 돼. 근데 전날 4시까지 새벽 2시간 전까지 잠이 안 와. 그러다 결국에 4시에 잤어. 근데 자기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다음날 그걸 책임지고 해야 되는 그런 선은 있는 거죠. 맞아. 그렇지만 뭐 안 자겠다는데 어떡해요. 억지로 재울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쵸. 역시 이렇게 천지 선생님들이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주신 건가요? 든든해? 뭐,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든든해 지금. 네. 아니, 컨셉이잖아. 든든한다고 해줘. 든든. 그리고 우리 철러 고민도 한번 들어볼까요? 아, 철러 선생님 고민이 있나요? 또 곧 있으면 우리 이제 컴백하잖아. 아, 그죠 그죠. 그래서 너무 떨리잖아요. 네. 그쵸. 그게 고민이야. 아, 아 너무 떨리는 게 아 떨리는 게 고민이다. 네. 근데 저와 좀 비슷하게 행복하시네요. 저는 솔직히 고민 없어요. 행복한 고민이네요. 네, 행복한 고민이죠. 청심만 드세요 떨리면. 근데 뭐 철러의 고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우리 NCT 드림 모두가 겪는 고민이라고 같지. 생각해요. 당연한 거죠. 이게 기본. 그럴 때일수록 더 연습하고. 더 자신을 가꿔야 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지성이 고민 한번 들어볼까요? 선생님들도 고민이 있으면 어떡해요? 저 이런 전문가한테도 이제 고민이란 게 있는데 진짜 이거는 모든 지구에 있는 75억 인구가 진짜 모든 사람이든 공감할 수 있는 고민인데 당장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 나 그런 고민 없는데 그게 아까 정했잖아요. 선택은 다른 사람한테 줘. 응? 선택권은 딴 사람한테 줘. 고래는 선택권 있잖아. 네. 선택권 있는데 저 사람한테 나 뭐 먹을까요? 물어봐. 근데 또 네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가 네가 원하는 게 알 수 있어. 근데 내가 항상 그러거든요. 내가 진영한테 항상 말하는데 그때 진영이 약간 화났어요. 아니 봐봐요. 제가 형 밥 먹을 거야. 그래서 먹자고 형 뭐 먹을래? 그래서 제가 한 7개인가 메뉴를 얘기했어요. 근데 다 싫대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럼 네가 먹고 싶은 거 골라라. 모르겠대요. 맞아 이런 사람 제일 싫어. 이거 사람 나는 근데 너무 미안해. 근데 나는 모르겠어. 오히려 공감할 땐 있어요. 왜냐면 진짜로 뭐가 먹고 싶어? 그것도 몰라. 근데 먹은 거 싫은 것도 약간 있어. 100원 보장 근데 100원 보장. 근데 그러면 이 중에서 골라. 근데 그것도 모를 때가 있어. 근데 그래놓고 내가 얘기해준 거 결국 골랐어요. 맞아. 아 근데 솔직히 나는 좀 완전 성향이 달라. 나는 진짜 선택 바로 한단 말이에요. 아 맞아. 혜찬이 형 진짜 바로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먹고 싶은 게 확실한 사람. 나도 바로. 형은 뭐 딴 게 없으면 김치찌개나 김치찜 이런 걸 시키면 완벽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혹은 뭐 삼겹살 집을 찾을 때도 김치찌개가 있는 집을 찾으니까. 맞아, 사실 잘 맞아. 사실은 제가 더 고민 거는 제가 혼밥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항상 뭐 시킬까 한 30분 이러고. 근데 이거는 좀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긴 해요. 진짜로. 네. 역시 다른 사람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에게 또 내 고민을 털어놓는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자 이렇게 저희의 고민 다 얘기해봤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의 고민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요. 해시태그 시즌2의 고민을 말해라입니다. 제가 하나 읽어도 될까요? 네, 제노 씨부터 읽어주세요. 제가 어느 날 NCT의 동혁 해찬이라는 멤버 영상을 봤는데 너무 귀여워서 삼켜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삼켜버렸다고? 어디 간 거예요? 그 소화되고 있어요. 아 근데 또 어떤 분이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셨네요. 우리 해찬이 부디 뱃속에서 잘 키워주세요. 와. 아 근데 저도 되게 약간 재밌는 그 네, 질문 받았는데 헤라 저는 입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장르를 정해야 되는데 선생님께 팝핀을 추천 받았거든요. 근데 아직 시작한 지 별로 안 돼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 해찬이랑 지성이가 롤모델이에요. 둘은 춤 스타일은 다른데 각각 본받고 싶은 점들이 많거든요. 춤출 때 자신한테 중요하다는 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지성이가 팝핀을 출 때 꿀팁 있을까요? 헤라 항상 응원합니다. 전 라디오 헤라밖에 안 챙겨봐요. 그럼 지성 씨 팝핀을 출 때 꿀팁 한번 주세요. 아, 네, 솔직히 팝핀 출 때 꿀팁은 보통 이제 근육을 튕기거나 팝핀을 근데 저는 약간 뼈를 튕겨요. 그래서 약간 솔직히 말해서 좀 아파요. 시즈니를 좀 아프게 할 수는 없으니까 머리카락을 잘 활용하시면 돼요. 맞아요. 아 지성이 이거랑 다르거든요. 아, 보이는 게. 그럼 저도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다. 해찬아 김치찌개를 먹을까 참치 김치찌개를 먹을까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먹을까 김치전을 먹을까 아니면 김치 볶음밥을 먹을까 치즈 김치 날치알 볶음밥을 먹을까 삼겹살에 볶은 김치를 먹을까 정해주세요. 해찬이의 선택에 따라 먹을게. 일단 좀 실수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질문에 일단 삼겹살에 볶은 김치 잘 맞죠. 아. 근데 삼겹살에 볶은 김치에 김치찌개까지 있어야 맞는 얘기예요. 우선 그럼 결국 이걸 다 먹어라. 다는 좀 힘들 수 있겠죠. 근데 삼겹살 볶은 김치에 김치찌개까지 저는 가능하지 않은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 제 취향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돼지 김치찌개에 라면 사리까지 넣는 게 베스트고 라면 사리를 끓일 수 없는 상태라면은 그냥 돼지 김치찌개에 삼겹살만 드셔도 충분히 꿀맛이지 않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팁, 아 이거 진짜 얘기해줘도 되나? 이거 좀 약간 좀 칼로리 폭탄인데요. 김치볶음밥에 한 숟가락 뜨고 마요네즈 살짝 뿌려서 먹잖아요. 아 또 먹고 싶어지네요. 알죠. 근데 뭐 요 정도. 근데 오늘은 저는 삼겹살에 돼지 김치찌개 좋네요. 땡기는 날입니다. 자, 또 다른 거 하나 읽어주세요. 해디 5월 같은 건 것 같은데? 5월 10일 우리 짱드린 정규 컴백 입덕 2년 만에 정규 컴백에 진짜 너무 신이 나는데 11일부터가 시험이에요. 같이 즐기고 싶은데 공부도 하고 컴백도 즐길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이거 사실 제가 옛날에 V앱에서 얘기했던 게 있어요. 어쨌든 저는 제가 좋아했던 마이클 잭슨이나 태민 선배님을 좋아할 때 우선은 제 일을 하고 좋아했어요. 맞아요. 그게 맞지. 저는 여러분들의 취미이고 힐링을 하는 존재이지 맞아. 제가 여러분의 1순위나 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맞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맞아. 어쨌든 우리 시즈니의 인생도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사실 저희가 더 뿌듯할 것 같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지칠 때 가끔씩 한 번씩 들려주셔서 저희 노래를 듣고 또 해주신다면 그게 더 뿌듯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시대가 워낙 좋아서 그 기술도 좋아서 다시 보기라는 기능도 있고요. 맞아요. 사실 이것도 이 자체도 지금 산업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비대면을 하기 때문에 녹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는 환경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강 잘 챙기면서 하셨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100점 맞아라. 네. 올백 가자! 올백 가자. 거의 끝. 만족. 네, 자 이렇게 또 1부 천재 고민 상담소 시간이 마무리되었는데요. 네. 저희 청취자분들의 고민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고 또 우리 천재 선생님들께서 아주 세심하게 상담해 주셔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게스트분들 오늘 어떠셨어요? 마크 씨 어땠어요 오늘? 정말 여러모로
너무 재밌게 웃고 간 것 같아가지고 네. 너무 재밌었고요. 행복했어? 네, 사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해찬 라디오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 고민 상담까지 할 수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아까 그리고 오기 전에 진짜 네. 진짜 맛있게 샌드위치를 하나 먹었거든요. 봤어요. 그래서 정말 더 행복하게 네. 이번 귀여워. 라디오를 했던 것 같아서 일단 그걸 또 응원해 준 멤버들에게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제노 씨는요? 사실 그 고민 상담소라는 코너에 지성 씨와 철러 씨가 나온다 그래서 그닥 별 기대는 안 했지만 네 기대 안 해도 될 뻔했네요. 네. 기대할 일이 없지. 딱히 제가 해결 방안을 그 생각해보고 온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그리고 불러주신 헤디. 아 그럼요. 헤디 아니고요. 헤디? 썬디. 썬디. 근데 여기는 헤디라 그러는데 저도 가끔 헷갈려요. 네, 썬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우리 지성 씨. 네,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 이제 고민이 있기 마련이에요. 맞아요. 고민을 해결해 주는 사람조차도 고민이 있고 그런 게 이제 약간 세상의 이치인데. 그렇죠. 이렇게 고민을 해결해 주는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는 이런 거는 진짜 해찬 라디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맞습니다. 많은 저의 그런 서름을 떨쳐내고 가는 그렇지. 그런 좋은 라디오가 아니었나. 맞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헤라 나왔는데 이렇게 초대해줘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다음에 선디 우리 악동서울도 한번 나오자. 참 해찬 라디오를 할 때마다 악동서울 얘기가 빠지지 않고 나오더라고. 아니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초대해줬으니까 나도 한번 초대하겠다. 초대해주시면 당연히 가야죠. 다음에 네. 한번 악동서울에서도 선디 한번 만나고 싶다고. 알겠습니다. 멋있다. 자 그러면 아쉽지만 1부 천재의 고민 상담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곧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게스트분들 보내드리면서 1부 마지막 곡은 NCT 드림의 고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2부에서 만나요. 고래. 바이바이. 안녕. 네, NCT 드림의 고래 듣고 오셨습니다. 앞선 우리 귀여운 철러 지성 씨의 고민 상담소에 이어 아주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 또 새로운 게스트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바로 마크 제민 런쥔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런쥔부터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순수 소년 런쥔입니다. 그다음 우리 제민이. 안녕하세요, 제민다. 그다음 마크. 아, 네, 오랜만에 나타난. 해찬 라디오에 오랜만에 나와서 마크입니다. 아 마크 씨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네, 같아요. 아, 네, 오랜만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코너는 바로 내 마음 속에 꽂아둔 책갈피인데요. 우리가 독서를 할 때 기억해두고 싶은 부분을 책갈피로 표시해두잖아요. 또 그것처럼 내 마음 속에 책갈피를 꽂아 두고두고 다시 꺼내보고 기억하고 싶은 여러분의 일화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자, 우리 런쥔 씨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좀 잊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NCT 드림 멤버들과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리액션 팀에서 나왔어요? 그럼 우리 마크 씨. 책갈피. 아 사실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부터. 너무 많.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그게 좀 어렵긴 한데 저는 그래도 나는 뭔가 드림쇼가 좀 많이 나에겐 책갈피인 것 같아. 아 난 진짜 꽂아두는 것 같아. 그때 울었잖아요. 아니 그걸 떠나서 뭔가 드림쇼 준비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으로 뭔가 준비하는 시기였기도 했고 뭔가 아무튼 좀 우리의 진짜
열정이 또 보이기도 그렇죠. 했고 뭔가 멋있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이라보단 앞으로 제 맘속 책갈피를 꽂게 될 일에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곧 5월 11일에 전 그 책갈피를 꽂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앞으로 또 책갈피를 꽂을 수 있을 만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 맞아요. 네.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네. 네, 저희가 그날 정말 오랜만에 이제 또 칠드림으로서 칠드림으로서 무대에서 우리 시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날이 아마 제게 두고두고 꺼내보고 싶은 소중한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순간이 앞으로도 계속 기억하고 싶은 추억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즌 여러분들도 Seven Dream Return, Seven Plus Ma Show 보시고 마음속 책갈피로 남을 수 있게 꼭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또 재민 씨가 굉장히 스페셜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우리 모두 함께 더 즐겁고 더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은 추억들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특히 재민 씨가 얘기해 주셨던 5월 11일 아, 또 저도 무척이나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 썬디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해찬 라디오를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께 온라인 티켓을 무려 100만 장을 경품으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왜? 놓치면 안 되겠죠? 안 되죠. 잠깐만, 진짜요? 네. 네, 그러니까 그 100만 장을 주면 안 되죠. 아니요, 100만 장 줄 거예요. 아, 네. 무료로 그냥 경품으로. 와. 그렇기 때문에 100만 분은 무조건 저희 공연을 보실 수 있다. 아, 근데 좋은데요? 네. 뭔가 좋은데요? 네, 전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좋은데요? 네. 티켓값이 진짜로 375조라고 합니다. 아, 그 티켓을 구하기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 청취자분들이 다 받으셔야겠죠. 네. 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100만 장만 드린다 했잖아요. 아.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저희 시즌 여러분들은 100만이 훨씬 넘잖아요. 맞아요. 알잖아요. 네. V라이브만 해도 100만이 넘게 들어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분이 컴퓨터, 아이패드 이렇게 보면 벌써 두 배. 두 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부족하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 좀 가벼운 게임을 하고 지는 분이 네. 200만 장을 더 쏘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총 300만 장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 게임 뭘로 할까요? 그러면은 어떤 게임을 해볼까요? 눈치 게임 1. 아, 야, 근데 여기서 그런 게임을 해보니 2, 3. 그럼 가볍게 영어로 끝말잇기 하는 거 해볼까요? 오, Alright. 새롭다. 예를 들면 dream 해서 그러면은 M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Rim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해야 되는 거. 와. 아, 그러니까 한국어식 영어? 콩글리시. 아, 좋아. 오케이. 근데 무조건 재밌지. 영어 단어로만. 재밌을 거 나부터 할게. Radio. Oh, oh. OMG. G. 지성 Park. Yeah, Park. 아, 근데 이건 G이긴 해. 아, 그러니까 OMG 대 그냥 발음만 맞으면 되는 거지. 콩글리시. 오케이. 그럼 파크로 시작하는 거지. 파크. 그 너 크지? 파크. 아니야? 파크. 그야 그럼 크야. 크네. 파크도 좋. 지성 파크. 크. 크. Crazy. Z. Z. It's Jesus. Starbucks. Oh. Streaming. Ming. Mingus Papaga. Mingus. 아, 이거 약간 아 통화 밍, 밍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밍. 밍. 밍밍스. 우리 재민 씨. 200만 장. 아, 저 200만 장. 아, 200만 장. 아, 너가 소개를 하면 돼, 이제. 그럼 그러지 말고 좀 화끈하게 천만 장 채웁시다. 아, 천만 장. 네. 오. 천만 장 얼마죠? 천만 장만 더 드리면 돼요. 네, 일단 뭐 제가 한번 천만 장 어떻게 마련해서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컴백 쇼 때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되게 저는 되게 스페셜한 걸 들었거든요. 무려 저의 그 옛날 이 육드림의 타이틀곡 중에 딱 두 곡인데 그 중에 이제 마크 형이 그 두 곡에 딱 들어간다는. 아, 그랬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형은 우리랑 지금까지 다 무대가 있어. 형이 없는 무대가 없어. 맞아요. 맞아요. 난 스포를 하라고 한 거긴 한데 스페셜 스포야 이거 괜찮네 괜찮네 맞는 말. 자, 그럼 우리 모두 5월 11일 저녁 7시에 꼭 Chill Dream Return Chill Plus 맛은 쇼에서 만나는 걸로 하고요. 맞나요? 자,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2부를 마칠 시간이 왔어요. 벌써 오, 쏘빨라 쏘 패스트. 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마크, 재민, 런진 씨 보내드리면서
NCT 드림의 Rainbow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바이바이. 차가웠던 비가 개인 푸른 하늘 저 끝에 걸린 유난히 더 선명한 무지개 빛을 봐 멈춰있던 시간들 사이 동그랗게 웃는 일곱 빛 내 맘속에 꽂아둔 책갈피 같아 난